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창부에 이어 비고의 시선으로 보는 일본의 또 다른 하류층 여자들인 게이샤에 대한 영상입니다. 게이샤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1880년대 이후 일본에 오래 거주한 프랑스 사파가 조르주 비고를 통해 보는 게이샤의 이미지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흔히 일본의 게이샤라고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티하우스나 레스토랑에서 악기 연주나 가무로 흥을 돋우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기생으로서 창부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기대되고 요구되는 역할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에도 시대처럼 게이샤의 매춘이 금지된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메이지 시대처럼 게이샤가 예술인이자 직업인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게이샤 거리로 유명한 교토의 기운거리처럼 게이샤와 창부의 경계가 뚜렷한 곳이 있었는가 하면 시골처럼 두 부류의 경계가 모호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은 게이샤를 대도시에서 쇼를 하는 엔터테이너로만 기억할 뿐 이면의 실상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고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일본에 상주하면서 일본의 다른 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듯이 게이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고, 그녀들의 삶의 이면 혹은 실상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 비친 게이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우아한 이미지와는 달리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가지고 있거나 열악한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창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업주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고, 때로 매춘을 하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게이샤의 삶을 온전히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이샤들 중에는 일로 성공하거나 좋은 결혼을 하여 잘 사는 여자들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고의 그림은 리얼하면서도 위트와 풍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게이샤를 그린 9편의 그림입니다. 아파 누워있는 게이샤들입니다. 주전자 물이 끓고 있는 방에 게이샤들이 누워있고 업주가 와서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태인지 살피는 장면입니다. 화장실을 갔다 왔는지 잠시 나갔다 온 왼쪽 여자가 제일 어려 보이는데 생기가 없는 표정과 비척거리는 모습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샤의 호객행위입니다. 문 앞에 등이 달린 것으로 보아 티하우스로 보이는데 게이샤가 지나가는 남자를 상대로 유혹을 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문 앞을 지나가던 한 도도한 신사가 야릇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풍기문란을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1890년대에는 여관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두 경관이 단속하러 나와 그곳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여관 급습과 적발입니다. 경찰이 여관을 급습하여 현장을 잡았습니다. 문에는 떨떠름한 표정의 여관 주인이 서 있고, 방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게이샤와 자다가 놀란 남자의 표정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여관에서 걸린 두 남녀가 경찰서에 연행된 후의 모습입니다. 남자는 경찰관에게 동봉투를 내밀며 선처를 호소하고, 게이샤는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연극 무대의 남자 배우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당시에 게이샤들이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자신들만의 유흥거리를 찾아 즐거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극 관람을 가서 잘생긴 남자 배우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 돈을 바치고 아양을 떠는 모습입니다. 남자 배우는 그것을 즐기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극도로 가부장적인 일본 사회에서 남자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적어도 부부나 일반적인 연인은 아닐 것입니다. 비고는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여자는 게이샤이고, 남자는 그녀가 벌어 먹여 살리는 학생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침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게이샤가 업주가 있는 방에서 벽 선반에 모셔놓은 신에게 오늘도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끝입니다. 실연당한 게이샤가 강물에 몸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게이샤도 영화나 소설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구인 남자 관광객들의 판타지가 투영된 조용하면서도 상냥하고 다소곳한 게이샤들의 이면에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지만 아무튼 이 모든 장면들은 비고의 상상력이 아닌 직접 목격하고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